저도 왜냐면 처음에 나올 때는 저한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나는 말을 해야 이게 매력이 말을 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문 닫잖아요. 그럼 어차피 매니저가 못 건드리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침대에서 회사 돈 자꾸 쓰게 하라고 뭐 데모도 만들고 이런 아이템도 내고 그래야 회사에서도 진짜 제가 하는 얘기 뮤비 돈 써라 앨범에 돈 써라 적절하면 내가 딴 걸로 메꿔줄게. 近日以迷你专辑回归的山里成员 Key 上了前辈朴明秀的网路节目做客，两人的生日只差四天，节目组特别 准备了蛋糕，要让他们边装饰边聊天。在韩国娱乐圈闯荡多年的 P， 面对综艺早就老神在在。不过他也分享，刚出道的时候，经纪人总是要他们小心说话，只能趁他不在的时候偷偷皮一下。 우리 애들은 아시죠? 이렇게 차분하게 아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회사 성향 초반에 나서서 뭘 하면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나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어. 저도 왜냐면 처음에 나올 때는 저한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 나는 말을 해야 이게 매력이 말을 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민호랑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요. 깰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생방은 매니저 형이 유리창 밖으로 날 보고 있으니까 생방 때문에 못 가버려. 내 라디오도 그때 녹음이 많았잖아요. 문 닫잖아요. 그럼 어차피 매니저가 날 못 건드리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침대에서 원더걸스 노래 노래방에서 불렀다고 혼나고 왜 이렇게 까부냐고. 아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래? 그죠. 而之后 부민쇼 鼓励 Key要持续创作，让公司投资。想不到 Key也常常这样向公司喊话，只希望 SM能够让我们努力的 Keep booming一直这样发光发热喽。 계속해 꾸준하게 회사 돈 자꾸 쓰게 하라고 안 하고 누워 있어봐라 절대 신경도 안 써요. 그런 뭐 데모도 만들고 이런 아이템도 내고 그래야 회사에서도 진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뮤비 돈 써라 앨범에 돈 써라 적절하면 내가 딴 걸로 메꿔줄게. 공연으로 메꿔주든 광고로 메꿔주든 내가 메꿔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디그니티라도 있어야지. 명예가 없으면 2년 차에